포인트 16번 인쇄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 프린터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기본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기본인데 베이직. 어떤 상태의 기본이냐, 내가 인쇄를 내렸어요. 인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프린터가 여러 대가 있는데 A4 용지로 쭉 저쪽에서 뭐가 소리가 나면서 인쇄가 나가요. 그 프린터가 기본 프린터예요. 별거 없습니다. 기본 프린터, 내가 인쇄했을 때 내 인쇄 명령을 따르는 프린터, 그게 기본 프린터예요. 보세요, 사용할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문서가 나가는 프린터, 보내는 프린터, 그게 기본 프린터예요. 별거 없고. 그 다음에 인쇄할 때 프린터를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설정되어 있는 기본 프린터, 그걸 곧바로 인쇄된다. 이제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건 기본 프린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녹색 표시에 이렇게 체크 표시가 돼요. 여기는 지금 회색이지만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녹색 표시가 나타납니다. 아, 그럼 그게 기본 프린터구나,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 프린터는 한 대만 지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프린터가 여러 대가 있는데 내가 인쇄 명령을 내리면 동시에 나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프린터 드라이버는 여러 개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인쇄했을 때 나가는 프린터는 딱 한 대만이다. 그래서 이거를 기본 프린터는 한 대만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장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 프린터로 설정된 것도 제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 기본이니까 제거 안 되겠구나, 아니요, 제거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프린터라도 제거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 기본 프린터는 이제 로컬 프린터. 로컬이라는 건 우리가 프린터를 샀어요. 그럼 프린터를 설치를 하고 프린터 살 때 오는 그 선, 프린터 선, 랜선 개념이죠. USB 선. 그래서 연결했어요. 그럼 이제 걔가 로컬 프린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요, 사무실에 10명이 컴퓨터를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럼 프린터는 보통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 랜이 구축이 돼 있어요.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랜, LAN, 나중에 이제 배우지만. 그랬을 때 한 대 컴퓨터는 기본 프린터로 설정되어 있고 나머지 컴퓨터들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네트워크 프린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로 공유한 프린터 모두 설정이 가능합니다, 기본 프린터로. 그런데 일반적으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요, 프린터도 랜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랜 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프린터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IP 번호도 할당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랜 버전의 프린터를 사시면 인쇄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고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컴퓨터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랜 버전의 프린터, 그러니까 랜 카드가 장착된 프린터는 모델명이 N이라는 게 붙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로컬 프린터는 설치할 때 프린터 포트 지정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프린터를 선택했을 때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 목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랜 버전 같은 경우는 IP 주소가 필요하다, 그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 프린터를 지정하고자 한다, 그럼 이제 Alt키를 누른다는 건 뭐냐면 Alt키를 눌러야지만 이 파일 메뉴가 뜨거든요. 그래서 파일에 기본 프린터로 설정을 누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바로가기 메뉴에서 기본 프린터 설정을 갖다가 클릭해서 기본 프린터로 지정을 하면 돼요. 뭐 이거 직접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제어판에 장치 및 프린터를 들어왔어요. 바로 이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녹색 표시, 얘가 바로 기본 프린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Alt키 누른 상태에서, Alt키 누르면 이제 파일 메뉴가 뜨지 않습니까? 파일에서 기본 프린터로 설정, 이 부분이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그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기본 프린터로 설정.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인쇄 작업 목록 보기 가능하고, 또 기본 프린터로 설정,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쇄 기본 설정, 그 다음에 프린터 속성. 프린터 속성을 들어오게 되면 일반 탭은 이제 프린터의 일반적인 내용이고, 위치 설명 뭐 이런 것들, 모델, 그 다음 중요한 건 공유예요. 프린터를 공유할 때 바로 프린터 속성의 공유 탭에서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잠시 후에 또 보겠지만 이 고급 탭에서 수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풀,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따가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수풀 같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린터 속성의 고급 탭 요거 하나만 지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어판이거든요. 제어판에 여러 가지 디바이스 장치들이 마치 무대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디바이스 스테이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디바이스 장치 스테이지 SDAG 무대, 그것도 좀 알고 가시고, 뭐 여기 프린터 추가 뭐 장치 제거 뭐 이런 건 뭐 인쇄 작업 목록 보기 장치 추가 뭐 이런 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프린터 추가 장치 추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2021년서부터 출제 기준이 이제 제어판이 아니고 설정이거든요. 바뀌었어요. 그러면 설정이라는 건 뭐냐면 다음 시간부터 배웁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 I를 누르게 되면 I 키를 누르면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 I를 누르게 되면 설정 대화 상자가 열려요. 이겁니다. 설정 창이 열리는데 이 설정 창 다음 시간부터 배우지만 바로 이 부분 장치예요. 장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 여기 프린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치를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 부분 프린터 및 스캐너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프린터 및 스캐너를 누르고요.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바로 이 부분이죠. 추가할 때 프린터 또는 스캐너 장치를 추가할 때 여기를 클릭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프린터 및 스캐너의 기본값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뭐예요? 기본 프린터죠. 그리고 클릭을 하게 되면 대기열 열기, 이 대기열 열기 이게 뭐 이제 인쇄 관리자 개념인데 지금 인쇄한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뜨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 보세요. 관리 들어오게 되면 인쇄 대기열 열기 기본값으로 설정, 기본값으로 설정은 기본 프린터, 그 다음에 테스트 페이지 인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 속성 아까 기억나시죠?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그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당연히 장치 제거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온 김에 바로 이 부분요 보세요. 윈도우즈에서 내 기본 프린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 이걸 갖다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윈도우즈에서 내 기본 프린터를 관리해라 라고 허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를 갖다 만약에 체크해서 설정해 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기본 프린터를 현재 위치에서 가장 최근에 사용한 프린터로 윈도우즈가 자동적으로 설정해 줍니다. 이것도 같이 알고 가시고요. 설정 아까 본 화면은 제어판이고 지금은 설정이에요. 인쇄관리자 사용 방금 전에 이제 봤던 부분이니까 가능한 거 안 한 거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가겠습니다. 인쇄가 실행될 때 인쇄 작업 내용을 보려면 작업 표시 줄에 알림 영역 프린터 모양의 아이콘을 갖다가 더블 클릭한다. 그러면 인쇄 관리자 창이 뜬다라는 거고 당연히 인쇄가 완료되면 그 아이콘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인쇄 대기열에 있는 문서의 인쇄 순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조심하시고 변경할 수 있다 조심하시고 그리고 취소 캔슬할 수도 있고 일시 중지시킬 수도 있어요. 요거는 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쇄를 내렸을 때 인쇄 중인 문서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인쇄 명령을 내렸죠. 그때 인쇄 대기열에 당연히 어떻게 돼요? 쌓이게 되는 거죠. 기다리게 되는 거죠. 쌓이게 된다 기다리게 된다 같은 뜻이고, 그 다음에 요거 인쇄 작업에 들어간 것도 중간에 어떻게 할 수 있다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다시 한번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 수풀인데요. 저희 교재에는 이 수풀 SPOOL 바로 이 부분 플레임으로는 안 써드렸는데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 써드려야 되겠죠. 이 S는요. S는 Simultaneous 또는 뭐 Psi, C 대신 Psi로 발음도 해요. 뭐 미국식 영어, 영국식 영어 고차인데 우리가 영어 시간이 아니니까 그건 신경 쓰지 않기로 하고요. 스펠링도 모르셔도 되고요. 단, 이 뜻은 알고 가셔야 돼요. Simultaneous는 동시의, 동시에 이런 뜻이에요. 지금 공부하시면서 빨리 필기해두세요. 메모하세요. 동시에. 그 다음에 이 Peripheral, Peripheral도 어려운 단어예요. 스펠링 어렵습니다. 얘도요. 얘는요 무슨 뜻이냐면 주변 장치. 다시요. Simultaneous 동시에 Peripheral 주변 장치예요. 컴퓨터에서는. 그리고 Operation은 작동. 그 다음에 어떤 상태 온라인 상태에서. 그러면
번역을 하겠습니다. 온라인 상태에서 주변 장치들과 어떻게 해요? 동시에 오퍼레이션 작동한다. 동작한다. 그 뜻이에요. 수풀은요.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다른 작업을 하면서 인쇄가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가겠습니다. 장치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처리장치 CPU의 처리 동작과 저속의 입출력 장치의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처리 형태,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동시가 바로 simultaneous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저속의 입출력 장치가 바로 주변 장치 peripheral 온라인 상태에서 동작하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수풀입니다.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게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어렵게들 생각하시거든요. 이걸 모르면 simultaneous peripheral operation online 이 뜻을 모르면 어려워요. 그다음 수풀이 설정되게 되면 바로 이 부분 인쇄 도중에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바로 이거죠. 멋있는 말로 바꾸면 병행 처리 기능, 그게 수풀이에요. 병행 같이 처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simultaneous peripheral을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에 프린터에서 인쇄하기 전에 인쇄 내용을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해요. 하드디스크에 임시로 보관합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어디다 보관을 하겠어요. 하드디스크, HDD. 그 다음에 이건 뭐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수풀 기능을 사용하려면 당연히 수풀에 사용될 디스크의 추가 용량이 필요하다 안 하다. 당연히 필요한 거죠. 아까 하드디스크를 임시 저장소로 쓰니까. 그 다음에 인쇄 속도는 수풀 설정 이전보다 어떻게 될까요? 느려진다.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병행하니까. 우리가 혼자 달릴 때하고 둘이 발 묶고 달릴 때하고 뭐 그런 게임이죠. 느려지잖아요. 아무래도. 그 다음 파일 탭에 열기에 프린터 사용자 지정을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탭에서 설정한다라는 거고, 고급 탭 그거 하나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린터를 선택한 다음에 Alt키 파일의 프린터 속성, 아까 들어갔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프린터 속성,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고급 탭 보여드렸었죠. 수풀은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아, 같이 쓰는 거, 내가 프린터 할 동안 다른 작업도 할 수 있는 거 그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프린터 공유인데요. 공유라는 거는 개인용 사무실에서 개인이 또는 집에서 자기 혼자 컴퓨터 쓰면서 오른쪽에 또 왼쪽에 프린터 하나 놓고 그냥 일대일로 써요. 그럴 때는 공유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공유는 컴퓨터가 두 대 이상이고요. 프린터는 한 개입니다. 그러면 서로 같이 써야 되잖아요. 그게 공유예요. 공유. Alt키 누른 다음에 파일의 프린터 속성 클릭 또는 바로가기 메뉴 프린터 속성에서 클릭한 다음에 공유 탭 아까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프린터 한 대를 공유해서 여러 대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더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본 프린터로 설정된 프린터를 네트워크상에서 다른 컴퓨터도 사용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용자 유저가 직접 공유를 갖다가 설정해 줘야 됩니다. 같은 네트워크 내에서 여러 대의 프린터를 공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 프린터는 항상 한 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이 예를 들어서 두 명이서 한 대의 프린터를 공유한다. 그럴 때는 이제 한 대는 연결이 돼 있는 거고 로컬로. 그러면 이제 이쪽 프린터에서 이제 공유가 되는 거죠. 다른 한 프린터에서 컴퓨터에서. 그런데 사무실에 20명 정도의 직원이 이제 PC를 쓰고 있는데 프린터가 한 대다. 그러면 좀 부하가 걸리겠죠. 그럼 보통 두 대 이제 세 대예요. 그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랜카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 프린터를 구입을 하게 되면 좀 비싸죠.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왜요? 충돌도 안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고. 그래서 같은 네트워크 내에서 여러 대 프린터 공유할 수 있다. 조심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공유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표시가 돼요. 사람 모양 나오고 기본 프린터 모양 나오고, 그 다음에 프린트 속성에서 공유, 그 다음에 프린터 포트 해상도 사용 가능한 용지 수풀 방금 전에 배운 거 이런 것들 속성 설정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하지만 조심하실 거 인쇄 중인 문서의 이름은 알 수 있다 없다, 그거는 알 수 없다. 요거 좀 조심하시고요. 알 수 없다라는 거. 형광펜
네, 이렇게 해서 프린터 인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